수입해다. 첫 단계는 감염된 돌돔에서 확보된 바이러스의 게놈 유전자 암호를 해독하는 일이었다. 이 과정에만 2년이 걸렸다. 그 중에서 면역 유도 능력이 높은 단백질을 찾아냈다. 그래서 찾아낸 게 총 17가지를 찾아냈는데 실험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3가지 단백질 자체가 백신으로 유효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단백질 자체가 3가지를 찾아서 저희들이 최종 발현을 시켜서 지금 시험 백신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리도 바이러스 재조합 단백질 백신은 바이러스 게놈의 유전자 암호를 해독한 후 그중 면역 유도 능력이 높은 단백질을 찾아내 대장균에서 대량 증폭해 만들어낸다. 첨단 생명공학 기법이 도입된 백신 개발 과정은 외국의 학술지에 실려 그 성과를 인정받았고 국내 특허를 획득하고 일본에서 특허 출원 중이다. 이 백신이 그 어떤 일본에서 특허를 획득하게 되는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백신 수출국으로서 여러 가지 소득이나 이런 외화 획득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백신을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처럼 어떤 유전공학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백신을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키워가지고 그거를 불활화시켜가지고 한 백신이고 지금 저희들이 그 기존의 그 백신보다 한 10분의 1 이상으로 그 사게 그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활화 백신보다. 어병에 대한 백신 개발은 양식 어패류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술이다. 그동안 어병 치료를 위해 항생제가 지나치게 많이 사용됐고 그로 인한 소비자의 불신이 커졌기 때문이다. 백신 개발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백신 개발을 통해서 항생제 사용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였고요. 따라서 질병 발생 없이 안전한 그런 수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산 양식의 첨단 과학 기술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제주대 해양과 환경연구소 실내 수조에는 흔히 박은발이라 불리는 자발이 친어 80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박은발이는 1m 이상 자라는 열대성 어류로 고급 횟감으로 고가에 거래되는 어종이다. 그러나 이미 지난 1993년 UN 세계식량기구가 자원 감소 어종으로 분류했을 만큼 어획량이 줄고 있다. 10년 전부터 종묘 생산 기술 개발을 시도했지만 박은발이의 생리적인 특성 때문에 쉽지 않았다. 박은발이는 이제 그 성 특성에서 보게 되면 자웅동체어에 속합니다. 자웅동체어에서도 암컷이 먼저 성숙해가지고 일부가 수컷으로 성전을 하는 자성성숙형 자웅동체입니다. 그래서 양식에 성공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러한 그 성 특성 때문에 수정란을 만들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제 암컷으로서의 어떤 성성숙 유도와 그 다음에 정자를 만드는 기능적 수컷을 만들고 나서 정자와 성숙란을 이용해가지고 수정란을 만들고 그 수정란을 대상으로 해서 종묘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인공수정 2, 3개월 전, 박은발이 암컷에 웅성화, 즉 수컷으로 전환시키는 호르몬을 투여했다. 그리고 박은발이의 생식소 조직을 채취해 그 변화를 관찰했다. 원래 난자를 품고 있던 암컷의 생식소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이 같은 것들이 이제 주변이 담긴 난무세포들이고 이것들은 나눠온 세포들입니다. 이것들이 있는 과정을 호르몬 처리했을 경우에 이제 성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암컷에서 수컷으로. 그 약 8주에서 12주 정도 지나면은 그 아까 난소에서 정소로 지금 보이신 것들은 정모세포에서 정세포, 그다음에 정자까지 변태돼가지고 이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인공수정에 이용하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성전환시킨 기능적 수컷에서 정자를 확보한다. 이렇게 얻어진 박은바리 정자는 영하 196도에서 동결 보존한다. 수정 시기에 물로 희석시키면 박은바리 정자는 곧바로 활동을 시작한다. 암컷 또한 남모세포의 성숙과 배란 유도를 위해 성선숙 호르몬을 투여하면 다량의 난자를 얻을 수 있다. 배란과 동시에 인공수정이 진행된다. 정자를 난자에 골고루 뿌린 후 바닷물을 조금씩 첨가하면서 인공수정을 유도했다. 평균 수정란 크기 880에서 940마이크로미터, 수정률 87%, 인공수정은 성공적이었다. 자바리 인공종묘의 성공은 연근의 어족자원 보존이란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최근 들어가지고 이 바리과 의류가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 어종이 지금 아주 급격히 감소하는 대상이 돼서 그 유엔 산하의 그 국제 식량 협의 기구 FAO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급격히 자원이 감소하는 대상 식물종으로 지적이 돼서 이들 어류에 대한 그 자원 회복을 위한 그 공동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최근 국내 수산 양식 기술은 바다 어족 자원의 미적 가치에도 주목하고 있다. 해수관상어의 산업적 부가가치는 수백억 원대에 이른다.